금호관 강창교의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1번의 투신 사고가 발생한 강창교가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머리 긴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물에서 이제 건져 가지고 이제 119 와가지고 저기 실고 가는 걸 봤단 겁니까? 그좀안 죽게 했으면 좋겠더라. 왜 죽으러는 왜 이어다오 싶은 게라. 그 강창다리가 정 양쪽으로 많이 죽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에 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금호강 강창교, 총연장 300m, 폭 50m의 교량을 사람들은 죽음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강창교에서 지난 5년 동안 21번의 투신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12m 아래 금호강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강창교에서 투신 사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펜스 높이가 어른 허리 정도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설치됐습니다. 이제는 강창교 펜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펜스 위로 1.5m 정도의 구조물이 보강된 겁니다.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는 아래 위 10cm 간격으로 15개의 쇠줄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롤러 형태로 마감됐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고 오르지 못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월담 방지가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일단 총 높이를 높였고, 그리고 상단부에 롤러를 달아가지고 잡지 못하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펜스 보강 공사를 기점으로 강창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다리로 불렸던 강창교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게 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비트니 뉴스 천혜열입니다.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강창교의 안전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강창교가 소재한 달서구 갑 지역구 홍석준 국회의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홍석준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홍석준 의원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강창교의 안전시설이 준공되는 현장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강창교가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자살이 있는 다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21건이 발생해서 8분이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바로 작년 이맘때도 그 저희 지역구에 여자 중학생 한 분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난간 펜스를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토청장에게 요구해서 다행히 국토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몇달 동안의 공사를 거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보기에도 좋아서 현재 많은 주민들이나 저 역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강창교 안전시설 설치가 지난번 총선 공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에 현안들이 많았을 텐데, 이 강창교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공약을 하시게 됐나요? 예, 크고 작은 공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 관련된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창교라는 중요한 다리에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좀 막아야 되겠다, 최소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일을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창교 안전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과정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전국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대구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교량들이 좀 맴돌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강창교에서 조기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잘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평균 국가의 두 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어떤 자살을 하는 어떤 곳이 있지만 교량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에서 강창교가 가장 많은 자살 시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리 난간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창교를 관리하는 기관이 대구시도 아니고 달서구청도 아니고 그리고 달성군도 아닙니다. 즉 금오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산지방국토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지방국토청장에게 요구를 해서 부산국토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의원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뭐 네네. 강창교 안전시설 이외에도 주민들의 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 같은 게 있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 위한 안전을 위해서 일단 안전한 식수 확보가 잘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더불어 치수원 다변화 확보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구미시하고 가시적인 협력을 맺어서 30만 톤을 해평 취수장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한 측면은 역시 대기를 비롯한 폐기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 자원 활용을 위해서 페트병의 보조금 제도라든지 또 버려지는 지방 세포의 자원화라든지 이런 걸 통한 안전과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또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법들을 현재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광복절에 독도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네. 울릉도 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독도 방문 소감과 또 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번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마는 독도에 갈 때마다 우리 영토였던 소중함을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도 파도가 심해서 접안이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참 어렵게 독도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울릉도 독도 자연 생태 연구센터를 현재 만들기 위해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일장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위한 연구센터와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접안시설 등을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일본 관방성 장관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외교부가 자기네 영토에 왔다고 또 항의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 그리고 대구 시민, 달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